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 중에서 가격이 조정이 된 매물 4가지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 그 시리즈 42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격이 조정이 된 매물 4가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시고요. 또 영상 말미에는 이 4가지 매물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과 기존의 1탄부터 41탄까지의 시리즈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 지금부터 4가지 매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입니다. 리뷰. 기존 업로드 매물 중에서 가격이 조정이 된 매물, 그 시리즈 42번째 순서. 자,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매물 번호가 964번입니다. 964번 충북 진천의 매물이었는데요. 숲속 전원생활 이렇게 누리세요. 해발 200m 이렇게 소개해드렸었습니다. 10여 년간 직접 가꾼 집과 정원, 그리고 넓은 텃밭, 과실수까지 있는 아주 특별한 주택이었습니다. 청정한 숲속 산책길도 왕복 4km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천읍내 10분 거리, 진천읍내 10분 거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기존에 4억 1500에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2000만원 조정해서 3억 9500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 매물 많은 분들이 또 문의 주셨던 매물인데요. 자, 한국 영상으로 일단 짧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본체고요. 창고부터 텃밭까지 잘 가꿔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임야도요. 오늘 우리 매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뒤편 있죠? 뒤편 이쪽에 병풍 바위도 있고,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깔끔하게 정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고 있고요. 네, 요게 이제 그 임야 쪽인데요. 여기 임야도요. 이렇게 도로를 다 정리하시고 중간중간 다 이렇게 텃밭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꾸신 흔적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912번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이었는데요. 바다를 사랑하는 분께 추천해드리는 매물, 시원한 바다가 함께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1층은 근린 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펜션이나 세컨하우스로도 추천해드렸는데요. 통영 시내 10분에 생활권과 또 해안도로 드라이브까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추천해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2억 5,500에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1,500만원 조정해서 2억 4천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매물도 한국 영상으로 먼저 짧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입니다. 이 매물인데요. 자, 밑에 아래 여기 있습니다. 이 매물이고, 해안도로 쭉 이어져 있고요. 이 통영의 바다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선착장 있습니다. 여기다가 차량 주차하셔도 되니까요. 여유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요.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도 깔끔합니다. 전체 올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펜션이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뒤편에 있는 텃밭도 우리가 같이, 네, 우리 매물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다를 바로 만나실 수 있고요. 바다 낚시도 바로바로 또 나가실 수도 있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 번째 매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세 번째 매물은 924번입니다. 매물번호 924번에 경상남도 창녕인데요.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집, 깔끔한 관리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 트인 전망과 사계절 햇살이 가득한 귀촌의 즐거움도 가져가실 수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창녕읍내는 10분이고요. 대구 하원 오프 IC, 그러니까 대구 시내 진입 부분이 되겠는데 30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시내까지는 뭐 30분, 1시간 이내 모든 걸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2억 8천에 소개해드렸는데요. 2천만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천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매물도 짧게 한번 한국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인데요. 주택 여기 있죠.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도 이렇게 해서 자갈로 깔려 있고, 텃밭 이렇게 정원 깔끔하게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요. 내부도 아주 깔끔합니다. 걸림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앞쪽 전망이 튀어 있습니다. 햇살 하루 종일 들어오고요. 자그마한 연못도 보이네요. 그쵸? 일단 뭐 주변에 주택들도 많고요.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일단 저는 또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뒤편에 보십시오. 저는 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매물 번호가 932번이고요. 경상북도 고령에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주변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지 해서 맑은 천이 또 옆쪽에 쭉 흐르고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남향의 햇살 그리고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탁 트인 전망, 자연석에 돌담이 있는 집이었는데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10분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들까지 뭐 바로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2억 8천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3천만 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매물도 항공영상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자, 옆에 여기 천 보이십니까? 맑은 천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바로 아래쪽에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돌담으로 쭉 해서 자연석 돌담으로 또 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내부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들이 좋아요. 네, 주변 환경들이 좋고 잔디밭이나 이런 정원수, 과실수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산나물도 많고요.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이 매물들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영상 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휴대폰을 세로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세로로 세워보시면 제 이 영상이 나오고 그 아래쪽에 제목이 있고 제 채널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댓글이 나오는데요. 이 댓글은 기종에 따라서는 밑에 쭉 내리시면 제일 밑에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댓글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거나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더 보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기존에 제가 지금 올려드렸던 네 가지 이 매물들의 바로가기 링크가 쫙 열립니다. 여기서 영문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네 가지 매물들 하나씩 보실 수 있고요. 하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자세히 보기라고 또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하나 더 해서 총 네 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댓글 바로 밑에 아래쪽 쭉 이어지는 댓글에는 기존 1탄부터 41탄까지의 바로가기 링크도 넣어놓을 테니까요. 또 다른 회차에 바로 가기 금매물들도 클릭을 해보시고 또 괜찮은 매물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